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은 기쁘고 감사하고 꿈만 같고 설레는 날인데요. 무슨 날이냐면요. 제가 드디어 펜세팅을 정하는 날이에요. 제가 어제 3월 12일에 어제 이제 드린 말씀은 인스타 스토리랑 유튜브 커뮤니티에 내일 미소 펜세팅 확정됐음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뭔가 글로 보이는 것보다 제 얼굴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펜세팅은 바로 킵코잉입니다. 어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원하셨던 그거기도 했고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를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할때 며칠은 찌고 며칠은 빠져도 그냥 좀 쪄도 그냥 계속 쭉 가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킵고잉이라는 단어가 제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쓰는 마인드와 비슷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다이어트뿐 아니라 인생을 사는 데 있어도 제가 꿈도 그렇잖아요. 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는 것, 노래 못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도 그래도 꿈이라서 계속 그냥 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부족한 걸 알지만 그래도 이게 꿈이고 이게 내 인생의 가치관이면 내가 못 맞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 인생의 가치관이랑도 어느 정도 닮았다고 생각해서 소중한 여러분들을 킥고잉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정말 감사하고 오늘을 정말 저 지금 떨려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고잉이들아. 그리고 고잉이들아. 그리고 여러분 성이 킵이고 이름이 고잉이에요. 그래서 고잉이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